그래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랜만에 만나요. 장현승입니다. 단 한마디에 우리 팬분들을 기절시키는 현승님. 예, 너무나 좋습니다. 지금도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. 현승님도 오늘 오신 팬분들을 위해서 노래로 그리고 퍼포먼스로 또 인간 장현승의 다양한 모습으로 위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승님 준비되셨나요? 네, 준비됐습니다. 오케이, 가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우리 팬 여러분들도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현승님과 열심히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요즘 근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? 최근에는 저는 좀 음악 작업하면서 지내고 있고요. 안 믿는 눈치인데? 네. 믿어요? 예. 네. 음악 작업하고 지내고 있어요. 예. 네. 아, 음악 작업을 하고 계시고? 예, 네, 제가 뭐 이제 발표할 것들을 지금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. 그래서 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은 머지않아 좀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혹시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? 그럼요. 예. 너무 좋습니다, 선생님. 예, 예. 근데 현승님 이렇게 제가 현승님이랑 이런 콘서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전 영상들을 쭉 찾아봤거든요. 근데 미모가 이렇게 한결 같으세요? 아, 그런가요? 네네. 네. 심지어 더 젊어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. 네. 오늘 화장이 잘 먹은 것 같네요. 네. 또 겸손하시게. 네. 장현승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. 예. 너무 부담스럽나요? 조금. 아, 오케이. 네. 좀 더 거리 두기를 조금 유지하도록 예,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또 이제 많은 팬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세요? 지금 심정이. 아, 참. 그렇죠. 기분이. 네네. 엊그제 본 것 같기도 하고 막 기억 속에 아직 있으니까 엊그제 본 것 같은데 엊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6년, 7년 오래 지나버렸고. 맞습니다. 근데 뭔가 낯선 느낌은 없어요. 그냥 오랜만이라서 반갑다. 너무. 예. 여러분들은 현승님 오랜만에 보셨는데 어떠세요? 보고 싶었다. 너무 반갑다. 벌써 한 분이 오열하시는데 지금부터 오시면 안 됩니다.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고. 자,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, 현승님. 네네네. 네, 바로 현승님의 오피셜한 정보부터 TMI까지 구석구석 알아보는 시간 TMI 토크쇼 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저희가 이제 아크릴 박스에서 현승님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 건데 요거에 대해서 탈탈 네. 거리낌 없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네. 네네. 그럼 제가 한번 현승님 뽑아볼까요? 아, 제가 뽑나요? 네. 네네네. 편하게 현승님 하나 뽑아주시고. 바로 집히는 거. 제가 열나요? 네. 제가 열까요? 제가 뽑으신 거 제가 열게요. 오케이. 네. 오케이. 그렇게 하도록 하죠. 예예. 예. 요즘 가장 말하는 거예요?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? 네네네.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? 신경 이런 질문이 있는데. 신경 쓰이는 거 좀 신경 쓰이는 거 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곧 싱글을 발표할 예정이고 그 뒤로는 계속 작업물들을 많이 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데 그 음악적인 좀 고민이 좀 요즘 있죠. 좀 노래를 할 때 뭐 창법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음악적인 게 좀 신경을 제가 거기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.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음악이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네. 신경이 좀 곤두서 있다. 네. 네네네. 현승님은 그럼 음악적 이런 영감은 혹시 어디서 좀 얻으시는 편이세요? 저는 제 경험도 있고요. 제 네네. 경험이 절반인 것 같고 그 이상은 이제 여러 음악을 이제 듣다 보면은 좀 나 이런 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게 좀 떠오르네 생각날 때도 있고 뜬금없이 그냥 샤워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그럴 때 근데 그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. 이제 저는 근데 그 집 화장실에서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
네. 예, 이제 제 방에서 네네. 작업을 하다가 네. 막히에 막혀가지고 쉬고 있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나오거나 아니면 뭐 씻을 때나 그때 좀 막혔던 게 뚫려요. 네. 어, 중의적 표현이네요. 네, 네, 막혔던 네. 게 뚫린다. 아, 네. 예, 예. 예, 정말로. 어, 화장실에서 좀 많은 영감을 좀 받으시나 봐요. 화장실한테 받는 건 아니고요. 아, 네네네. 아, 그렇죠. 네. 그 친구한테 받을 건 없을 테니까. 네. 어떤가에서부터 영감을 받는데 그 장소가 이제 아. 공교롭게 화장실에서 좀 빨리 저한테 사인을 주는 것 같아요. 네. 맞습니다. 네. 어, 화장실. 어, 네. 개인적으로 어떤 화장실인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. 네. 네네. 화장실. 화장실 말고 쓸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죠? 토일렛. 아, 같은 말이긴 한데 영어로 고급지게 좀 토일렛. 화장실이라고 네. 하면은 좀 공중 화장실이 연상될 수도 있으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욕실이라고 할게요. 아, 욕실 네, 좋다. 예, 욕실. 어, 네. 화실이 퀄리티가 확 올라가네요. 화장실 그쵸, 같은 말인데. 아, 그렇죠. 그렇죠. 어, 좋습니다. 어, 첫 번째 질문부터 저희가 어, 상당히 고급진 어, 대화를 오가고 있습니다. 자, 다음 질문 제가 한번 더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네, 현승님 물 드시면서 어, 눈물 버튼인 영화가 있다면? 저는 근데 영화 보고 잘 안 울어요. 영화 보고 잘 안 울어요. 아. 제가 근데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울었어요. 한 고등학생, 중고등학생 때는 진짜 많이 울었는데 저 중학생 때 그 시험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방에서 집중이 안 돼서 이제 책 거실로 나와서 책상 펼치고 공부를 하다가 그 우, 공부도 거실로 나왔는데도 공부가 안 돼가지고 잠깐 쉴 겸 아, 또 욕실로 갔나요? 쉴 겸 해서 예, 예. 뭐 TV를 틀었는데 그때 영화 그 뭐죠? 그 전지현 선배님 나온 영화 중에 어 그런 거 엽기적인 그녀? 아, 엽기적인 그녀 아니고요. 어. 어 맞아요. 아,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그거 보고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그때는 어. 되게 눈물 말았어요. 그리고 처음에 이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좀 자주 울었어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 잘 안 울어요. 그때 다 울어놓은 것 같아요. 아 평생 울을 걸. 네, 그때 다 울어놓으시고 지금 영화 봐도 아 뭔가 짠해가지고 가슴이 막 짠하고 그런 건 있는데 울진 않더라고요. 어, 네. 어른이 된 거죠? 그런가요? 네. 아, 뭐 어른도 울긴 합니다만. 네. 예, 예, 예. 어,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어떤 게? 저 라라랜드. 아. 예. 어, 최근에 예. 라라랜드면 그래도 한 3년 정도, 3, 4년 정도 된 영화로 그게 왔는데. 제가 개봉했을 당시엔 못 봤어요. 아. 그래서 못 보고 이제 나중에 따로 이제 봐야지 하고 보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. 드라마나 영화나 보다가 실패. 또 보다가 실패. 또 보다가 실패. 그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봤는데 왜 이걸 이제야 봤나 싶더라고요. 영화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거는 예전에 봤으면 제가 충분히 울고도 남을 만한 이야기였는데 어, 울지 않았습니다. 예. 아 라라랜드도 현승님을 울리기엔 조금 그랬다. 좋습니다. 아, 최근에 본 영화 라라랜드. 어, 이어서 또 다음 질문 제가 한번 또 드려보도록 네네. 하겠습니다. 자, 최근 알게 된 신조어는 네 신조어 요즘 아무래도 우리 MZ 세대 분들께서 이게 활동이 굉장히 다양한 나머지 너무 빠르게 좀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은근히 많이 알고 있는 편이긴 한데 어 신조어 그 뭐, 홀리 롤리 몰리 폴리 홀리 몰리 롤리 폴리 에 바카 몰리 바. 저 같은 말만 계속 하지 말고 예 예. 뭘 보라는 건가요? 아니면 예. 가. 바. 아 과. 오 바카볼리. 요거를 알게 되신 건가요, 선생님? 그건 아니죠? 아니요, 바카볼리. 진짜 잘 안 들려요 지금.
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결국 최근에 알게 된 거는 뭐가 있지? 뭐가 있을까요? 혹시 뭐 알 잘 닦을 센 아세요?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. 예. 네. 혹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장미새? 아. 아, 오케이. 아, 그렇죠. 네. 어, 격하긴 한데 요즘 유행하는 단어예요. 아, 장미새라고. 아. 예. 여기 다 장미새가 아. 오신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. 네. 예. 그거 말고는 아, 뭐 혹시 진짜 최근에 뭐 나온 거 있어요? 그거 한번 저한테 뱉어봐 줄래요? 없어요. 아, 다 모르는구나. 예. 깻잎 논쟁? 아, 깻잎 논쟁. 알죠. 유명하죠. 예, 예. 여러분들 그거는 저희 어머니도 아세요. 예. 깻잎 논쟁은 전 국민이 다 압니다. 예예예. 예, 예. 그 정도로. 아, 제 생각이요? 제 생각은 아, 제 여자친구가 제 친구 걸 깻잎을 떼준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뭐 어떤 관계냐가 그 사전에 어떤 관계고 얼마나 같이 지냈고 그게 좀 그 이야기를 알아봐야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걸 너가 해야겠냐? 약간 이런 생각? 굳이? 네. 아, 그럴 굳이? 수도 있죠. 그럴 수, 아, 그게 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건 저도 아는데 굳이 해야겠냐? 네, 굳이 해야겠냐?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굳이 해야겠냐? 하지 말라는 거죠? 예, 예. 상관없긴 한데 굳이 해야 되겠니? 라고 말하는 거면 근데 이게 예. 제 얘기라고 하면은 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전후 사정을 모르고 그 얘기만 이제 들었을 때는 굳이 그랬어야 됐나라는 거 이거죠. 근데 만약 제가 그런 제가 뭐 어떤 그런 제 사적인 자리에서 여자친구가 그랬다면 그럼 별 생각 안 할 것 같아요. 예, 오히려 애초에 그런 친구 약간 둘이 뭐야? 약간 이렇게 생각 들 만한 일이 저한테는 없을 거예요. 예. 예.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을 것 같아요. 예. 현승님은 워낙 완벽하시니까 예. 좋습니다. 아 그러면은 깻잎종에 나아가서 요즘 예. 그 뒷좌석 논란도 있거든요. 그런 게 있나요? 예. 이제 현승님의 만약에 여자친구가 예. 운전을 하는데 예. 이제 조수석에 남자가 탄 겁니다. 제가 운전하는데요? 아니요. 현승님이 예. 여자친구가 운전하는데 네, 남자 탔어요. 네. 네. 그래서 현승님 보고 뒷자리에 타라고 네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? 누군데요 남자가? 뭐 직장 동료일 수 있고 네. 잘못했죠. 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. 그거는 예, 예, 예. 아니 그럼 저보다 먼저 타 있다는 거 아니에요? 그쵸 퇴근하는 길에 이제 가는 길이라서 아 네. 겸사겸사 아닌 별론 것 같아요. 네, 별론 것 같아요. 거긴 타면 안 된다. 애초에 남자가 뒤에 탔었거나, 아니면 적어도 뭐 어떻게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갑자기 차에 타게 됐으면은 그때 이렇게 바꿔야 된다. 바꿔주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갔다 굳이 그래야 되나요? 네. 아 그쵸? 아 제가 더 불편할 것 같은데 남자하면. 네. 그쵸. 네네. 현수님께서 쿨하시다고 말씀하셨지만 굳이 그래야 되냐라는 말씀을 끝에는 계속 해주셨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이 코너 한번 마무리해볼게요. 설에 가장 많이 먹을 것 같은 음식은? 설이요? 뭐 설이 아니어도 좋고 명절 때 뭐 떡국 아닌가요? 아 네 떡국을 뭐 세 그릇 네 그릇 드시나 봐요? 아 근데 저는 이제 막 명절에 뭐 전 이런 것들 먹잖아요. 뭐 추석에 송편도 먹고 근데 전 안 먹어요. 전도 잘 안 먹고 어렸을 때는 전이 이제 호기심 때문에 그냥 그 많이 먹었는데 어렸을 땐 맛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 안 먹고 떡국 그냥 설날에 떡국 먹고 끝. 예, 떡국 한번 먹고 그 이후로는 그냥 평상시 먹던 음식들. 예. 전을 뭐 안 좋아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 굳이 저 굳이 먹어. 굳이 전을 먹어야 되나? 예. 아, 오늘 유행어네요. 굳이 예. 그래야 되나? 예. 예. 아. 근데 평상시 이제 현승님이 제가는 술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그래요?
누가요? 저는 그 인스타 라이브 이런 거 다 챙겨봤거든요. 네네네네. 예예예. 예. 그래서 네. 안주로 이제 전도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아 전이요? 예. 저는 저 생각해보니까 술이랑 전이랑 먹어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오. 네. 아 파전. 뭐 파전은 먹을 수 있는데 전. 전 태어나서 살면서 전 먹고 싶다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. 네. 죄송합니다. 예예. 네. 네. 이건 전이 잘못했네요. 예예. 예. 제가 괜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. 예예. 예. 좋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승님의 TMI까지 저희가 탈탈 털어봤는데요. 현승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마음 같아서는 저희가 여기 있는 질문들을 다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갈 차례입니다. 현승님. 네. 또 멋진 무대를 또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. 네네. 네, 어떤 무대 준비하셨을까요? 최근에 마지막으로 낸 솔로 미니 앨범에서 수록된 '계량의 여자'라는 곡인데요. 예, 제가 많이 좋아하고 또 근데 팬분들이 그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네. 자, 현승님의 두 번째 곡 '계량의 여자' 박수로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